안녕하세요. 솔림 농어입니다. 자, 저희가 뭐 참외, 수박, 토마토, 오이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요. 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재배 방법을 좀 알려줘야지 맨날 자랑질만 하냐 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솔림 농원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병도 잘 나지 않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수박도 이렇게 많이 달리고, 야, 진짜 바글바글하지. 자, 그리고 참외도 많이 달리고 오이도 많이 달리고, 고추는 올해 억제를 잘못해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자, 고추도 많이 달리고 토마토도 많이 달리고 하는 재배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뭐가 똑같냐면은, 자기야, 밥, 오늘 이만큼 먹고 내일 모레는 안 먹어? 안 되지. 그죠? 사람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또 내일,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모레도 아침, 점심, 저녁. 자, 밥을요, 지속적으로 먹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병도 잘 안 나고 많이 달리고 막 그런 거는요,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조심해 주는 방법도 있고, 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밥을 잘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수박이 주렁주렁 달려 있죠.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요, 자, 두둑이 넓습니다. 두둑을 넓게 해서 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밥이라고 그랬죠. 이거 두둑을 밥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밑거름으로 충분한 뭐 소똥이나 뭐 유박이나 뭐 가축분 테이프나 뭐 그런 걸로 갖다가요, 비료나 밑거름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맨 처음에는 밑거름이 풍부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심고 나면은 무럭무럭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박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수십 개가 달리고, 또 수박도 따먹고 하다 보면은요, 바닥에 영양분이 지거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두둑이 넓은데요, 점적 테이프를 통해서 저는 맹물은 거의 안 줘요. 뭐 내가 만든 퇴비차, 그러니까 유박, 가축분 퇴비, 그 다음에 비료 그런 걸 혼합해서 만든 퇴비차를 갖다 관수를 해줄 때도 있고, 또는 미생물을 같이 또 해줄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비료물을 갖다 관수물을 해줄 때도 있고, 또는 뭐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양제, 그런 것도 관수로 해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물들이 잘 먹어야 건강하고 병이 덜 나는 겁니다. 자기야, 사람이 감기 걸리거나 맨날 비실비실 밥도 안 먹으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옆에서. 야, 잘 먹어야지 감기도 빨리 낫고, 잘 먹어야지 병도 안 나는 거요. 그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치? 들어봤지. 자,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밑거름을 해줬더라도요, 이 관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료물이든 영양제든 퇴비차든 계속 미생물이든 관수를 해줘야 되고요. 아주 미생물은요, 영양제가 아니에요. 미생물을 갖다가 이제 유해균 뭐 그런 걸 갖다 죽이라고. 그리고 땅도 푸실푸실해집니다. 땅이 만약에 황토 땅이에요. 근데 맹물만 싹 주게 되잖아요. 계속 맹물하고 비료물, 영양제 그런 것만 주게 되면 어느새 이 흙이 딱딱해집니다. 자, 근데 미생물까지 관수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계속 분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아도 딱딱해지고 길어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많게 되더라도요, 아니 수분이 많게 돼도 땅이 포실포실해집니다. 자, 포실포실해지면 어때요? 속에 있는 유해균을 갖다 다 잡아먹고, 또 땅을 포실포실하게 하니까 뿌리 활착이 빠른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밑거름을 많이 했고 관수를 통해서 뭐 비료물이나 뭐 그런 걸 갖다 계속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요, 걔네들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저기예요, 뭐라 그러지,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오늘 뭘 줬냐면은, 봐봐요, 원예 고용 비료를 갖다가요, 여기 수박이 있으면은 사이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꽂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 점적관수를 통해서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또 연면시비를 갖다가 영양제 같은 거 주잖아요. 주면은 또
잎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내려갔다 다시 올려주는. 자, 그러니까 최대한 잘 먹고 최대한 병이 덜 나게 하면서, 이 수박 같은 경우는 뭐 잎마름병, 탄저병, 동굴마름병, 자 그리고 뭐 토마토도 탄저병, 자 그리고요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도, 아 그건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박이 만약에 자라요, 식물이, 모든 식물이 자라면은 영양분을 60%를 뿌리에서 만들어요. 뿌리에서 뭐 90% 100%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의 60%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미생물도 뿌리고 화착도 잘 되게 하고 거름도 잘 빨게, 뿌리가 화장이 잘 되지 거름 잘 빨 거 아니에요. 물관리도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여보? 여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다른 사람들처럼 뭐 적어놓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켜 카메라 켜 그래가 해놓은 거라요. 아우 잘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밥을 먹고 영양 보조식품, 이제 관수를 통해서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이제 쭉쭉쭉쭉 영양분을 만들어요. 그러면 60%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아 그리고 이것도 잎도 관리 설명해 줘야지. 자, 아 잎 관리도 이제 어떻게 해줬냐면은, 이제 수박이 이제 관리 맨 처음에는 저기를 좀 건너뛸게요. 적심을 해서 뭐 아들수를 쫙 키워요. 키우는데 쭉 자라요. 쭉 자라 수박 달리고 자라고 쫙 그래요. 그러면은 수박이 이제 따내거나 수박이 달렸으니까는 오래된 잎도 놔둬야 되겠죠. 만약에 따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줄기는 줄기가 수박이 없어요. 없으면은 오래된 이파리 같은 거는 다 제거를 해줍니다. 다 제거를 해주면서 또 여기 겨순이 또 다시 나온다. 그러면은 빈 공간을 채워가면은 수박이 한번 쫙 달렸다가 따먹고 또 새로운 순을 쫙 키우잖아요. 오래된 이파리 같은 거 싹 따주고. 그러면은요, 아, 이 오래된 이파리가 있으면 병이 나고 또 병이 번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래된 이파리를 싹 제거해주면은 저쪽에는 그런 쪽에 한 군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박이 안 달렸고 그냥 오래된 이파리가 병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파리를 싹 땄어요. 수박이 달리지 않, 수박 달린 밑에까지.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새순이 또 나와요. 새순이 또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수박을 키워서 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을 30% 빠졌잖아. 뿌리가 이제 60%를 갖다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런 수박이나 이제 줄기, 이파리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자 밑거름만, 관수만, 뭐 고용비료 갖다가 추비만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연면시비를 해서 이 이파리에서도 영양분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이파리에서는 광합성도 촉진을 하고 액비 같은 거 영양제 주면은 흡수를 해서 줄기를 타고 내려갔다가 뿌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4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과일도 많이 건강하게 하려면은요, 일단 먹는 걸 잘 먹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박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잎마름병, 예, 천천히 올라갈게요. 가자. 잎마름병, 동굴마름병, 뭐 탄저병, 뭐 그런 걸 조심 뭐 해야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수박 따로, 참외 따로, 오이 따로, 뭐 토마토 따로 그렇게 있는 힘들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흰가루병, 녹음병을 주자. 그러면 어차피 위에서부터 쫙 주면서 내려와요. 아니면은 유황을 약하게 타서 쫙 뿌리든가.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병충해 관리도 계속 하고요. 먹는 거를 잘 먹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수박이, 봐봐, 저기, 수박이요. 여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 며칠 전에 찍었는데, 한 평, 그러니까 3제곱미터. 자, 한 평에 75개, 지금 좀 더 달렸겠다. 거의 한 80개가 달리는데요. 이런 고용비료나 뭐 추비, 연면시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수박이 크지가 않고 또 그동안 거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달렸고 잘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추비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올라가면은 또 참외밭도 해줬는데 또 어떻게 관리를 해줬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주고 있냐면요, 아 여기가 수박이에요. 그러면 수박 사이에다가 고용비료 이렇게 하나 넣고요. 자, 여기 아 여기가 사이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하나, 자 땅속으로다가 쑥 들어가게 넣습니다. 저기 여기도 하나 이렇게 넣고 또 여기도 하나
아, 이런 원의 고용 비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박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다 줬어요. 구멍 뚫린 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줘야 이제 수박도 지속적으로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위에서도 잘 자라고 뿌리에서 이제 수박도 커지고 이제 겨순들도 더 많이 빨리빨리 치고요. 자, 이렇게 고용 비료를 갖다가 다 줬습니다. 저기 쭉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야, 비료를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만한 20kg짜리 있잖아요. 거의 한 700개인가 800개 들었어요. 800개 들었고 이 하우스가 한 120평 정도 되나? 150평 되나? 했는데요. 두 품은 충분합니다. 두 품 정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 다 줬는데 오늘 한 포 반, 그러니까 3만원어치 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참외, 수박, 뭐 토마토, 오이, 고추 뭐 그런 게요 3만원어치만 더 달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박은 이제 거름기가 없으면 잘 자라지도 않고 이제 꽃도 덜 피고 과일도 안 자라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는 주면서 또 올라갈 거예요. 보면은 참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녹음병, 흰가루병, 병신에 관리도 해주고 먹을 걸 또 제대로 먹일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참외가 봐봐, 참외가 착화가 돼서 품종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참외는 착화가 딱 되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자랍니다. 자, 여기도 길쭉하게 자라고 맨 처음에 길쭉하게 자라요. 또 보면은 여기도 길쭉하게 자랐죠. 근데 요렇게 이제 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랍니다. 주롱박. 그치 여보? 주롱박 같이 자라게 되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노란 거, 여기도 길고 저기 있다 노란 거, 여기 딱 보면은 조롱박 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 생긴 게. 자, 왜 그러냐면은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외가 제대로 안 자라고 조롱박 같이 되고요. 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착과가 돼도 야, 뿌리에서 나는 땅속에 먹을 것도 10개 몇개 없는데 위에서 15놈이 밥 달라고 아우성 되면은 이렇게 영양분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조롱박처럼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수정이 제대로 됐어도 자라지 못하고 노랗게 돼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급하게 야, 비료물 뭐 아미노산 뭐 그런 걸로만으로는요 야,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원예 고용 비료로다가 추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토마토 밭입니다. 자, 여기가 저희가 세 번 수확을 했고요. 자, 토마토가 또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야. 비공식적으로 한번 했고 두 번 세 번째 했어. 자, 그러면은 토마토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토마토를 여기서 요 조그만 데서 세 번째는 한 20kg를 수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십몇 킬로 했고, 그리고 첫 번째는 한 5kg인가 4kg인가 3kg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토마토를 갖다 이렇게 바글바글 달린 걸 갖다 익히고 따먹고 했으면요 거름도 얘도 부족해요. 자, 그러면은 위로다가 자라지도 않고 꽃도 덜 핍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주에 다섯 개씩 원예 고용 비료를 주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토마토도 며칠 전에 한번 따냈겠다, 고용 비료로 이제 추위도 좋겠다 그러면은 위에서 자라는 속도가 확 빨라지면서 꽃도 많이 피고 또 더 많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얘도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 여기 있다. 토마토가 되게 많이 달렸는데 여기 끝에가 꺼멓게 되면서 이래요. 그러면 얘는 칼슘결핍이에요. 고추처럼 석회결핍, 칼슘결핍인데 토마토가 되게 많이 달리고 위에 되게 그냥 막 왕성하게 퍼져있는데 땅속에 있는 수분을 많이 빨아먹었어요. 그러면은 영양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땅속에 거름이 있는데 수분이 없어서 네? 수분이 없어서 이제 아무리 땅속에 영양분이 많으면 뭐예요, 뿌리에서 수분이 없으면 뿌리에서 영양분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요즘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뜨겁고 그래서요 쫙 뻗어가는 실뿌리들이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때, 아마 그럴 때 토마토도 석회결핍, 뭐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둑이 1m 20 이상이 되는데요, 되게 넓게 했잖아요. 뿌리가 왜 여기까지 여기까지 추비를 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수박이든 참외든 이렇게 토마토든요, 오이든 고추든 두둑을 해주고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면 이 두둑에는 뿌리를 싹 지금 다 현재 다 전체적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영양분을 전체적으로 흡수를 하라고 이렇게 추비를 한 것입니다. 자, 저기도 한번 올라가 볼까? 자, 여기는 이제 오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이 영상 좀 찍은 지는 좀 됐어요. 자, 오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 맨날 오이 영상만 찍기지 뭐 해가지고 그냥 맨날 따서 먹고 남는 거 돼지랑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자, 오이도 하나에 가운데 하나, 끝에 하나, 입구쪽 끝에 하나, 세 개씩 해가지고요, 추비를 쫙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세 개, 여섯 개, 아홉 개, 열두 개, 막 그렇게 추비를 계속 썼습니다. 자, 여기는요, 수박, 평상 재배 플러스 터널 재배 하는 곳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라는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성장이 멈췄어요. 왜, 이상하다. 이거를 순정리를 하면서 이런 숨을 다 따져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자라나, 수박이. 아니면은 거름기가 부족해서 안 자라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요, 몇 개를 해주냐면은 저기 두둑이 한 1m 20, 한 1m 한 40 정도 되는 두둑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구용비료를 갖다가 큐비로다가 수십 개 갖다가 찔러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자, 여기 봐봐. 참외가요, 참외를 하나를 심어서 500개 따는 곳인데 엄청나게 위로다가 퍼져 있습니다. 이게 사방으로 퍼진 거예요, 사방으로. 사방으로 퍼졌는데 두둑이 여기가 한 2m는 되는 것 같고 여기 한 1m 한 40은 되는 것 같아요. 2m 40 정도. 자, 근데 야, 환장해봤더라고요. 얘네가 이렇게 왕성하게 뻗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봐도 진짜 거름기가 부족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짜증나 죽을 것 같아. 노랗게 다 떨어져. 노랗게 다 떨어지고 보시면은요, 다 초롱박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영양 부족입니다. 영양 부족.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져. 자, 이래가지고 이거 500개를 따겠냐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맨 처음에 길쭉하게 자랐지만 여기는 또 조롱박같이 되면서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진짜 부족한 거 맞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영양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날씨가 뜨거워서 뿌리가 녹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지푸라기를 깔았기 때문에 땅이 지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야, 거름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그리고 여기서 열 몇 개를 땄어요. 지금 따서 먹었는데 위로다가 너무 뻗고 가지를 너무 많이 쳤는데, 야, 여기서 거름기가 다 안 빨렸겠어요? 제가 봤을 땐 거름기가 거의 다 빨렸다고 봅니다. 빨리지. 자, 그래서 급하게 구용비료를 줬고, 또, 오늘, 미생물을 해갖고요, 물 갖다 한번 싹 뿌려줄 거예요. 왜냐면은 미생물이 이제 빨리 구용비료를 줬으니까 구용비료도 놓고 미생물이 좀 분해를 빨리 해라 라는 뜻에서 미생물을 뿌려갖고 이 밭 전체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줄 거예요. 빨리 영양분을 흡수를 하도록. 자, 그리고 여기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구용비료도, 여기도 거의 한 반바가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구용비료가 한 50개 이상, 40개 이상 박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뿌리가요, 봐봐요, 여기도 호미를 이렇게 살짝 파갖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또 여기도 집어넣고 전체적으로다가 한 요만큼씩 간격으로다가 죄다 원예 고용비료를 아주 충분히 썼습니다. 자, 저 고추는 아우 자신이 없네. 고추 얘기 하지 마. 비웃을 것 같아. 자, 요렇게 먹는 거를 제대로 잘 먹여주고요. 자, 영양분을 뿌리로만 그냥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 파리로도 광합성도 하고 영양제도 영양분도 빨아먹고 쭉쭉쭉쭉 잘 자라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참외, 수박, 오이, 뭐 토마토 그런 게 엄청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예 고용 비료는 약 두 달 정도니까 뭐 한 달 반, 두 달 이후에 또 한 번 또 이런 식으로 꽂아 주고 또 계속 연면시비도 해주고 병충해 관리하면요 충분히 저희 구독자님들도 아주 다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런 댓글을 많이 봤어. 아니 똑같이 따로 했는데 솔잎농어는 잘 되고 왜 우리는 안 돼? 일단 잘 먹이고 병충해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거. 자, 이만 자기야 이 정도 되면 말씀드리면 좀 어쩌라고 아무 말 안 했어. 왜 이만 마칠까요? 마치지 그럼 뭐해? 네, 갈게요.